과학은 각 분야별로, 만약에 한의학을 제가 예로 드는 이유가 의학적으로 오행을 입증해내는 게 그게 과학은, 왜냐면 코드는 하나인데 오행의 코드를 다양한 물상으로 구현해내는 게 그런 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현해내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한다는 건요. 그게 보편타당하다고 입증받아야 되는 거죠. 여섯 가지도 아니고 저 다섯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사물을 분석하고 파악했을 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다. 과학도 그래요. 과학이 현재 다 입증한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야 가장 논리적인 하자가 없다. 어제 윤회 가지고도 그 얘기할 때 저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그 박사님도 결국 물리학자 입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설명할 때 가장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세요. 그거죠. 그게 과학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행을 과학적으로 입증받는다는 것도 이 다섯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물상을 분석해서 드러난 현상들을 분석했을 때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논리적으로 가장 하자가 없다. 오행이 과연 이 우주에 오행의 원리가 선명히 존재하는지는 과학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니까. 다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저 원리로 하자 없이 설명이 되고 가장 설명하는 방식으로서 타당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설명되면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의학이건 뭐 동양 전통의 과학이라는 게뭐 풍수지리나 천문학이나 한의학인데 이것만이 아니라 요즘 과학에서도 오행을 찾아내 가지고 접목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양의학에서도 서양의학에서도 이제 뭐 서양의학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 서양의학에서도 오행을 찾아내서 함께 논할 수 있으면 더 재밌겠다. 오행보다도 타당하게 설명하는 방법을 못 찾았다. 이렇게 나가면 이거 과학 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더 훌륭한 설명이 나오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다. 이게 과학이죠. 그걸 더잘 엮어가지고 설명을 잘하는 학자들이 나와야 돼요. 한의학계에서. 제가 일단 한의학계를 응원해 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기존 과학 분야에서도 오행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난 한의학 아니니까 그 오행이 동양에만 오행이 통하나요? 서양에도 통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동양도 예전에 오행으로 풀었지만요. 사실은 서양도 지수화풍이 결국 오행입니다. 지수화풍 사상 오행으로 그 지금 현대 과학 이전에는 그렇게 풀었다고요. 뉴턴마저도 연금술에 미쳐 있었던 거 아시죠? 말년에. 그러니까 이게 무시할 게 아니니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해내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자, 간단하게 저는 오행이 자명하다고 믿는 근거가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수행했더니 배꼽, 좌협, 명치, 우협, 하단전 정확하게 다섯 오행으로 돌고 거기서 팔계까지도 정확하게 설명이 되게 돕니다. 제 몸에서 기운을 단전에 모아놨더니 돌아요. 오행이 제 배에서 펼쳐져요. 그리고 이건 소주천이고 대주천. 등 뒤로 해가지고 또 정확하게 오행이 돕니다. 거의 돌 때는 이제 12개월, 12관절을 돌아요. 8개, 12관절, 오행이 다 돌아요. 돌 때마다 그 기운의 특성들이 있어요. 요 가슴이 이제 금기운, 앞쪽이, 뒤쪽이 목기운, 머리가 불, 저기 헤엄 쪽이 물. 단학이라는 게요, 단학이 오행팔계를 우리 몸에서 실험해 보는 거예요. 오행팔계, 12관절, 12달, 황도 12궁을 몸에서 구현해 보는 거예요. 용어 비결을 제가 다 써놨죠.